자, 오늘 어스런 행사 참여하셨는데 두 분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오늘 어스런에 참가했는데요. 어스런이 끝나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저도 오늘 어스런 참여했는데 뜻깊은 행사라도 기분 좋게 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우리 가원이 오늘 어스런 행사 참여해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좋은 취지에 날씨 아까 비 왔잖아. 비가 지금 그쳤는데요. 네네. 좋은 취지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이제 좀 재활용품을 많이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재활용품 사용할 문제 아니라 재활용품을 빨리 수거하고 준비해야죠. 사용만 하는 게 사가 아니야. 사용하고 잘 재활용하고 이렇게 뜻깊은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? 행사지. 이런 행사에 이제 참석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이제 뭐 산을 이제 깨끗이 하자라는 이제 용목하에 이렇게 등산을 하게 됐는데 너무 오랜만에 해서 힘들지만 보람찬 오늘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. 등산도 되고 건강에도 좋고 환경 보존도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자, 우리 채민이 오늘 등산하면서 산 청소하러 왔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소감. 아이고, 아, 몸으로 보여주는 소감. 너 근데 맨손은 어디? 아이고, 파란 깍두기. 저 뒤에도 있고. 만호? 그렇네. 만호. 저거 쓰레기 아닌가? 저 쓰레기 같아. 그죠. 엉치 안 치고? 아직 괜찮습니다. 아이고 뭐야 생리대가. 심지어 일본산이야. 와타시와 난 데스까? 추루데스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샤오샤오. 중국산 아니야? 샤오면? 일본 말입니다. 아, 일본 말이네. 자, 우리 성은지 씨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네, 오늘 어스런. 네. 우리 산 청소. 네. 행사 나오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강원도 사람으로서 산 청소하는 게 익숙합니다.